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남입니다. 오자마자 추워가지고 불부터 붙였어요. 오늘은 예전에 한번 했던 음식인데 오랜만에 너무 먹고 싶어서 오늘은 매운 등갈비찜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도 한번 재밌게 캠핑 해볼게요. 일단 등갈비를 한번 삶아줄 거예요. 한번 삶을 때 뭐 된장이나 뭐 월계수잎 이런 거 넣어도 좋지만 저는 캠핑 왔으니까 그런 건 생략하고 우선 핏기 없어질 때까지 한번 삶은 다음에 한번 물에 헹구고 그 다음 다시 양념장 넣어가지고 푹 익혀줄 거예요. 이제 핏기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 개수대에 가서 한 번씩 헹궈올게요. 이건 제가 집에서 만들어 온 양념장인데 여기에 이렇게 양념장을 넣어서 이렇게 익혀줄 거예요. 집에서 만들면서 먹어봤는데 많이 매워요. 그래서 오늘 치즈도 같이 가져왔는데 치즈에 찍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냄비밥도 잘 되고 있어요. 이제 15분간 중불에서 이렇게 끓여줄 거예요. 등갈비찜도 좀 솔직히 배고파서 그냥 먹고 싶은데 그래도 좀 참아야겠죠. 최고의 맛을 위해. 이제 등갈비찜도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냄비밥도 이제 다 돼서 뜸들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치즈를 녹일 거예요. 살짝 달궈진 팬에 치즈 투하. 치즈는 많아야 돼요. 간을 봤는데, 등갈비찜 간을 봤는데, 은근히 매워요. 이제 모든 메뉴가 준비가 됐어요. 이제 플레이팅하고 얼른 먹어볼게요. 짠! 이렇게 다 완성이 됐어요. 옆에 치즈도 잘 녹았고, 때깔 보세요. 이거 먹으면 스트레스는 그냥 영영 사라질 것 같아요. 밥은 조금 탔는데 그래도 맛은 괜찮더라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빨리 먹으려고 불을 조금 세게 했더니 이번에 좀 탔어요. 등갈비를 한 1시간 정도 졸였는데 살이 진짜 그냥 쭉쭉 발라져요. 보이세요? 힘 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쭉 찢어지는 거. 치즈에 싸서 이거지, 이거지. 와, 진짜 맛있다. 이 타이밍에 한잔 해야죠. 안주 하나 준비하고 짠! 진짜 고기가 너무 잘 떨어져요. 그냥 손에 힘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쭉쭉 밀기만 해도 그냥 알아서 다 떨어져요. 고기 하나 뜯어서 야, 진짜 너무 맛있다.